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 화제가 됐던 배우 이태성 씨가 최근 결혼식 계획을 밝혔습니다. 출연 중인 드라마가 종영한 이후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태성 씨뿐만 아니라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스타들의 뒤늦은 고백을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배우 이태성이 결혼 계획을 밝혔습니다. 드라마 금나와라 뚝딱에 출연 중인 이태성. 가족의 모든 사랑과 그리고 아버지의 신뢰와 그리고 유능한 아내를 옆에 두고 앞으로 욕망과 야망을 그려내는 인물인데 유산과 그리고 후계자에 관련된 사건과 갈등이 생기게 되면서 인물이 많이 내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듭니다.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캐릭터를 맡은 이태성은 지난 4일 열린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 참석해 깜짝 결혼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태성은 드라마를 마친 뒤 군입대를 해야 할것 같다며 이에 앞서 예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결혼식 계획을 알렸습니다. 이태성은 지난해 11월 7살 연상의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있음이 전해져 화제를 모았죠. 실제 연상의 아내를 둔 이태성은 매 작품마다 연상녀와 호흡을 맞춰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금나와라 뚝딱에서도 4살 연상의 배우 이수경과 부부로 출연해 연상과의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그래요? 있습니다. 좋죠, 우선은. 네, 저보다 우선 나이가 어리신데도 저보다 정신 연령은 좀 높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많이 기댈 수 있는 면이 많으신 것 같아요. 워낙 리드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편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장욱정 사랑의 사이다에 출연 중인 배우 제희 역시 지난해 사실혼과 아들의 존재가 밝혀져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제희의 결혼 사실이 알려지면서 저녁 당시 가진 제희의 인터뷰 내용이 주목을 받기도 했죠. 점 찍어둔 사람이 있습니다. 오! 예, 저녁 했으니까 뭐때 되면은 이제 한번 이렇게 제 마음을 전해보려고요. 예, 잘 되면은 제가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제희는 보도자료를 통해 극비라기보다는 비공개 결혼이며 당당하게 혼인신고를 했고 출생신고도 했다. 미리 알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연기보다 사생활이 주목받는 것에 부담을 느껴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제희. 이런 우려와는 달리 제희는 복귀작이었던 메이퀸부터 방영 중인 장옥정 사랑의 살다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한 나라의 왕과 맞짱을 뜨는 조선 최고의 로맨티스트 현치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희 이태성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연예계에는 숨겨둔 아이에 대한 지각 고백을 한 스타들이 적지 않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윤다훈. 지난 2000년 MBC 시트콤 새 친구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던 당시 딸아이의 아빠임을 고백해 큰 화제를 모았고요. 글쎄요, 자식이 없었을 때는 자식을 그리워했었고 또 자식이 생기고 나니까 또 그 근데 아직 저희 큰 딸도 그렇고 뭐 작은 딸은 아직 더 어리지만 이 딸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또 잘 커주고 자식들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델 출신의 배우 김승연도 2003년 7살 된 딸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배우 장혁 역시 6년간 열애한 2살 연상의 여자친구와 결혼 전 아이를 먼저 낳은 사실이 알려져 큰 화제가 됐는데요. 결혼식 당시 초대된 하객들도 출산을 먼저 축하했을 정도였죠. 저보다 늦게 결혼해서 저보다 애를 빨리 가져가지고 정말 질투가 좀 나죠. 이 밖에도 VOS 출신의 가수 박지연과 가수 박상민, 개그맨 정만호, 이상훈 등이 아이가 있음을 숨겨오다 뒤늦게 고백해 세간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스타들이 뭐 사실은 결혼했습니다, 사실은 애가 있습니다 이러면 대중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스타의 진실에 공감을 해주고 이렇게 좀 성숙하게 대응하는 그런 식의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대중의 스타이기 전에 하나이의 부모로서 보여준 멋지고 자랑스러운 모습. 앞으로도 멋진 모습 보여주길 응원하겠습니다.